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도 다크퀘스트 던전 이게 아니고 115주차. 저번에 안뜰에 들어가가지고 좀 되졌죠. 그래서 또 들어가고 싶지만 일단 아이템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비명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꼭 잡을 예정이고요. 명중을 많이 올려서 속도도 올리고 얘가 표식을 딱 찍고 빠박 공격력 25% 명중 10% 10 공격력 25% 명중 10. 근데 명중 플러스 10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일단 피가 한병 필요하죠, 지금. 그리고 뭐 나머진 필요 없고 이 정도만 있으면 될 듯? 꽤두병 들고 갈까요? 어차피 가지고 나올 거니까 갑시다. 비명자 자주 만나네. 그만큼 많이 갖다 죽였단 얘기죠. 비명자 사실 착한 앤데. 우리한테 아이템 갖다 주는 애잖아요. 이렇게 착한 애를 맨날 때려잡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아, 이게 회피 한번 조졌네요. 이게 한턴 때리고 못 때리고가 너무 중요한데 조졌어. 목표물을 지정을 해봤자 회피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 목표물 지정은 그나마 맞지도 않네. 이거는 방어력을 깎아주잖아요. 그리고 얘가 턴 쓰기 전에 목표물 지정이라 한 턴밖에 안 남거든요? 개 같네. 명중 졸라 깎네, 그냥. 18. 욕한 거 아니고요. 체력이 18만큼 회복이 됐습니다. 아, 요게 표식이 있는데. 명중률 62%밖에 안 돼요. 얘가 표식을 찍어서 이걸 깎아줬어야 되는데 또 턴은 세턴 남아있어. 진짜 거식이네. 많이 아쉽습니다. 큰일이라도 팡팡 터졌으면. 근데 또 갑자기 재수 좋아서 어떻게 하나도 미스 안 하고 뭐 어떻게 재수 좋아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다. 꼬라지를 보니까 알것 같아. 미래가 보이네. 크리로 막 쳐맞고 이러는 거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 듯하오. 설마 비명자 잡다 돼지는 건 아니겠죠? 아, 아니 명중을 15나 올려줬는데 택도 없네. 25를 올릴걸 얘를. 이제 재수가 너무 없네. 못 잡는다 이건. 죽어도 턴이 부족해. 벌써 세 턴이잖아. 체력이 씨 절반도 넘게 남아있어. 장난 아냐고. 그냥 때려. 혹시하러 크리 빵빵 터질지. 장난이었습니다. 아, 개열받네. 핫산 데려 있으면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핫산이라 6레벨짜리가 없어. 아니, 무슨 미스를 두 번이나 하시냐고요. 자네가 미스 김인가? 김신 아닌 듯. 이제 날아가겠죠? 내 턴인데. 아까 두 번, 세 번. 죽였는데, 아씨. 이상한 계산이긴 하지만, 사실 난 죽였어요. 이거를 피를 하네. 뭐 죽였을 수도 있겠다. 예라이. 개 억울하네. 나름 벼르고 들어왔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아이템을 어디서 많이 잃어버렸네요.
다 팔아버려야지. 까마귀의 눈. 목숨 건 고개가보다 훨씬 좋은 거죠. 명중 8. 또 얻은 건 있다. 뭐 그렇다고요. 무료 증축 건물 플러스. 아직 제가 다 안 지은 건물이 있어서 이건 활용할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안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